분류작업 인력계획 주간실태 발표 일요일 근무 강연은 재별 택배사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동안 저희 택배 현장에 분류작업 인력 투입의 실태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노동자 간호사 퇴직기 공동 대표 겸 전국 서비스 산업 노동자 연맹 위원장이신 강규혁 동지를 모시겠습니다. 강규혁 위원장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정말 많은 논의 끝에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전향적인 여러 가지 성의가 보인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이번 주 월요일부터 거부하기로 했었던 분류작업 거부를 철회하고 함께 조금씩 나눠 짐을 지자라는 취지로 저희들은 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 등 고용노동부에서 대형 택배사들이 도대체 어느 점포에 어디 허브든 서브든 뭐 어디에 몇 명에서 다들 집계들 내놓으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1200명을 넣는지 정말로 200명만 넣고서 1200명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집계를 열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기업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추가 투입 인원을 하는 게 그게 기업 비밀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이면 한 7, 80 정도 한 뭐 간다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우리가 한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20도 안 되는 이 숫자는 해도 심각한 거죠. 더더군다나 저희가 택배 현장에 우리 택배 노동자들 과로사로 죽습니다. 더 이상 정말 힘듭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는 우리 조합원들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하게 전체 현장에다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이 얘기를 했었던 거에 근본적인 거는 과로사 문제입니다. 주당 70시간이 넘는 71시간이 되는 이 문제 주 52시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당 71시간씩 일을 그것도 한 주만 그냥 특수한 경우만 하면은 말도 안 하죠. 매주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택배 물량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해서. 근데 아니 근본 취지가 정말로 이 과로하지 말자는 건데 일요일날 근무를 하라?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명절 앞둔 일요일날 근무한 적이 없죠. 근데 이번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 제가 이제 하나 이 카톡 이 자료인데요. 이게 자율입니까? 자율이 아닐 거 아닙니까? 통보죠. 모두가 조금씩 짐을 나눠지자라고 약속을 했으면 정확히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발도 하기 전에 사무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행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원 정확하진 않지만 근사치 되는데 그것도 조합원만 있는데 아니고 고루고루 좀 배치하는 문제 하나. 온통 지금 18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일요일 하루라도 재충전하고 나머지 또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더미인데 일요일날 하지 않았었던 거 일요일날 택배 좀 멈추고 그리고 이번 이 연휴가 지나가고 나면은 같이 좀 자리 마련해서 지혜를 모자 이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부 관계자들도 좀 정밀하게 좀 점검 좀 해주시고 우리 택배사들도 다시 한번 좀 고민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1만 명 투입 약속하고 200명 투입한 택배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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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 조장하는 일요 출근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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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라.